네, 2024년 5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중공은 대한민국을 G8 국가인 대한민국을 일본의 아류로 볼 것이다. 네. 아마 국제정치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본을 따라 대만 총통 취임식에 우리나라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찍는 날짜가 5월 22일인데 5월 20날 대만에서는 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8년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그 뒤를 이어 같은 당의 민진당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취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51개국의 경축단이 참석했어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왔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옛날 국무장관이었던 사람 아미티지 이런 사람들로 이제 대표단을 보냈고 51개국이 보냈습니다. 대만은 상당히 외로운 나라죠. 정식으로 수교를 한 나라가 12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4배가 넘는 51개국에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식 축하단 말고도 각국에서는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공식 축하단을 보내지 않았고요. 대만 총통 취임을 축하한다는 외교부의 공식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라이칭더의 전임자인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할 때도 대한민국은 역시 공식 축하단을 보내지 않았다. 8년 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안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석이 바뀐다면 경축단에 축하단이 가지만 대만에는 못 보낸다. 그게 원칙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제 27일쯤인가요? 그때쯤 한중일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닷새 정도 남았죠. 여기에는 중국 총리가 참석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일본에서는 총리가 옵니다. 시진핑이 안 와요. 그 4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데, 이번엔 한국이죠. 여기에 중국 총리가 오지 않을까봐, 한국이 안 보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13일부터 1박 2일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대만 문제를 서로 논의했죠. 그래서 안 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 총리가 대한민국에 오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부 경축단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갔느냐? 한국과 대만 의원 친선협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 한국 측 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있습니다. 그가 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는 아니고 뭐 개인 자격이라 그래야 될까? 네, 갔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정부 대표는 아닙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아주 의지가 보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대변인이 격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뭘로 비난했냐? SNS로 비난을 했어요. 대만의 수도가 대북이죠.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진행된 라이 총통 취임식에 조경태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 지역을 기어코 조경태 의원이 무단 방문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경은이 위반한 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역행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51개국이 참가했다 그랬는데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대표적이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여야 의원 37명이 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야당 의원은 전혀 안 갔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정부 대표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대표단 국회의원이 갔죠. 우리는 조정은 조경태 정도밖에 안 갔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 대사가 직접 나서서 한 자단회에서 일본이 공경원이 대만 독립 세력에 가담하는 것이다. 단호히 반대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사가 나서서 한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걸로 반발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대사관의 대변인이 SNS에 글 쓰는 걸로
자, 이까지는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보다는 배심이 약했다. 근데 일본도 역시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해협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라고 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대한민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 세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약했죠. 윤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권위를 지켜왔던 거는 외교 안보에서였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야 어찌하든 간에 대한민국 대표단, 뭐 예를 들어 전직 장관, 외교부 장관 정도를 한국 대표단으로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깨질까요? 지금도 깨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중국 총리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그런데 지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자꾸 있는 게 얼마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서방국가, 전 세계에서 서방국가, 자유민주국가 한 50개국, 그 50개국이 이번에 대만 총동 취임식에 대표단 보낸 나라예요. 그게 전부 다인데 그 50개국이 푸틴 취임식에 대표단 안 보냈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를 대표단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수입해갖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를 팔므로 인해서 2015년 이후에 최대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는 대한민국 선교사를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현재 체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정치에 할 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죠. 윤석열 대통령을 우습게 보죠. 지금 중국은 전략폭격기를 동원해서 지난 봄에 서해에서 서울과 오산, 평택 등을 때리는 훈련을 했고요. 그전에도 전략폭격기를 동해로 집어넣는 훈련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 비행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공격하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중국이 폭격기나 이런 것들을 동해로 집어넣을 때 역시 러시아도 우리 독도 쪽으로 자기네 비행기를 집어넣어서 같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이 대응하는데 일본이 훨씬 더 격렬하게 대응을 하죠. 우리는 그냥 상당히 소심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단 한 번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 독도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사격한 게 그거는 뭐 마지막 저항이니까 한 거지. 지금 대한민국은요 러시아 포비아, 중국 공포증이 심합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북한을 지금 상대하지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안보 노선이 국가정보원장 외교관 출신, 외교부 장관 당연히 외교관 출신, 국가안보실장 외교관 출신. 이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건 주변국과 잘 지내는 게 쌈질을 하는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쌈질을 하고 그 다음에 말로 다 톡톡톡 하고 이러면서 자꾸 국익을 미는 게 외교잖아요.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힘으로 하고 나서 대화를 하는 게 외교잖아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북한이 날뛰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외교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단도 하나 못 보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도 우리는 대만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공군이 소링 이글이라고 하는 대규모 편대본 공격 작전 연습을 하는데 이런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작전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은 주변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물론 북한도 포함됩니다. 연습만 잔뜩 하고 막상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G7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라면은 잘못된 노선으로 가고 있는 주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해 보죠. 그러나 이익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세게 나가야죠.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우리와 일본 그리고 플러스 대만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가야죠. 여기에 대한민국이 앞장을 서야만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재인처럼 혼밥 먹고 중국에 쩔쩔 매거나 이재명처럼 쉐쉐 대표로 나가면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요, 이 관료들이 자꾸 소심해집니다. 이 관료들을, 관료 편의주의를 막기 위해서 정치인 대통령이나 외교관이 필요한 건데, 자꾸 외교관 출신들이, 자, 지금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요, 이번에 추경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 됐죠. 경제관료죠. 원내대표는 윤세옥 씨 그대로인가? 그 양반은 경찰 출신이죠. 그 전에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이었죠.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이죠. 즉, 국힘당의 주력 지휘부는 항상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 생각하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요. 틀을 못 깨요. 한동훈조차도. 그리고 이 정부 조직도 안보 책임자를 또 보면 그렇고, 이게 넓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 정치라는 건요,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이 10%밖에 안 되고 훨씬 넓어야 돼요. 주먹질하는 사람들 필요하고. 근데 윤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검사 출신의 공무원일 뿐입니다. 사고가 좁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담대하게 한미 관계를 복원해냈고 대만 해협 문제를 힘으로 풀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한 데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액션이 못 간다 그러면은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호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긴장했죠.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한중일 정상회담 중요하죠. 한중일 정상회담 앞두고 대만에 대한민국 대표단을 전직 장관으로 보내놓고 초청을 하는 그런 배심을 보일 때 중국이 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아닌가 중국 갔다 온 거는 아는데, 그렇게 절절절절 중국에 맞춰가면은 중국이 우리 인정할 것 같죠? 우리 통일해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과의 싸움에서 고삐를 꽉 쬐야 되고, 북한하고 싸움에서 고삐를 꽉 쬐야 되고, 중국과 소련과의 경쟁에서도 고삐를 꽉 쬐야 됩니다. 많이 느슨해져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